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몇 번의 바이트를 연속적으로 받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고 로드의 액션이 강하다 보니까 훅셋으로 연결되진 않았어요. 퍽퍽 하는 바이트인데 바로 훅셋을 했을 때 반을 걸리면 안 됐었죠. 자, 이런 경우 잡기 위해서, 배스를 잡기 위해서는 퍽거림과 동시에 이 라인의 텐션을 훅 로드를 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배스가 큰 로드의 저항감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웜을 흡입을 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훅셋이 들어가주면 방금과 같은 아주 퍽 하는 순간적인 바이트에도 반을 걸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액션을 주다가 퍽 하면 바로 로드를 딱 주고 기다려주고 딱 채면 걸리는 거죠. 좋아! 오케이! 우! 50이 넘는 배스. 와! 우와! 이겁니다.